안녕하세요. 순진이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 비결이죠? 유산화와 함께하는 팔뚝살 운동 홈트레이닝을 진행해 보실 거예요. 꼭 제 속도에 맞추지 않더라도 끝까지만 따라하신다면 누구나 탄탄한 팔뚝 라인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모두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시작! 자, 첫 번째 동작은 이 덤벨을 들고 으쓱으쓱 동작을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으쓱으쓱 이렇게 신나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세요. 자, 유산화 가족 여러분들, 오늘은 모든 동작이 팔 라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동작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팔 주변 근육들을 아주아주 불태우면서 또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작을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호흡을 하면서 배를 쏙쏙 집어 넣어 볼 거예요. 자, 팔이 움직이고 있지만 배는 더 납작해질 수 있게끔 배꼽을 쏙 집어 넣어 볼까요? 자, 우리 유산화 가족들 어때요? 팔에 벌써부터 지방이들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팔이 간질간질하지 않나요? 자, 그럴 때일수록 더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자, 그리고 팔 사이에 우리가 무언가를 딱 이렇게 잡아준다고 생각하면서 팍팍 이렇게 쳐주세요. 자, 그 다음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어깨는 끌어내리고 또 목이 이렇게 쭈그러들지 않게 목도 길게 늘려줍니다. 자, 5초 정도 더 신나게 움직여주세요. 웃으면서 스마일! 화이팅! 잘하셨고요. 두 번째 동작은 뽀빠이 동작입니다. 자, 아령 이렇게 덤벨 마주보고 오픈으로 열어주세요. 다시 마주보게 가지고 오시고 오픈으로 열어줍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팔만 움직여야지 이렇게 몸통이 같이 움직이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자, 허리가 꺾이지 않게끔 몸은 그대로 유지하고 팔만 오픈으로 열어주세요. 자, 이 동작은 팔 옆쪽에 붙어있는 직각어깨를 만들어주는 삼각근이라고 하는 삼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에 단단한 힘이 들어가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계속 어깨 끌어내리고 턱도 길게 늘리면서 뽀빠이 동작 진행해주세요. 자, 지금쯤 팔이 아프다, 팔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요. 혹시라도 어깨 위 승모근이 아프다면 팔꿈치를 조금 낮춰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우리 가족들 웃으면서 잘하고 계신가요? 웃으면서 하면은 덜 힘들답니다. 저를 믿어보세요. 자, 어깨 한번 으쓱 잠시 돌렸다가 세 번째 동작 진행해볼게요. 밧줄 당기기 동작. 자, 덤벨끼리 마주 볼 수 있게 한 다음에 이렇게 팔꿈치를 뒤로 밀 거예요. 다시 앞으로 밀고 다시 팔꿈치를 뒤로 밀어주세요. 자, 이 동작은 날개뼈 사이에 붙어있는 능형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렇게 키보드랑 잦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뭉쳐있는 가슴 앞쪽 근육을 살짝 펴주면서 늘려주는 동작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15도 정도 약간 위를 보고 그 상태에서 덤벨을 당겨준다고 상상하세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 어깨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은 계속 길게 뺀 상태에서 무거운 밧줄을 내가 으쌰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하세요. 자, 줄다리기 다들 해보셨죠? 영차영차 당긴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날개뼈 뒤쪽 근육을 조여내주세요. 말려있는 어깨가 아마 엄청 활짝 펴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우, 잘하셨습니다. 화이팅! 다음은 덤벨을 놓고 팔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쉐키쉐키. 자, 우리 팔뚝살 다 빠질 수 있게끔 멀리 밀어낼 거예요. 자, 팔에 붙어있는 지방이들, 이제 지방이들한테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자, 유산화 가족분들 함께 외쳐볼까요? 지방이들아, 안녕! 이렇게 외치다 보면 진짜로 얘네가 듣고 나갈 수도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흔들다 보면 우리 팔 주변에 있는 계속 근육들을 자극시켜서 운동세포를 더 많이 사용해주는데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 몸이 뜨겁게 열날 수 있게끔 흔들흔들 흔들어주세요. 자, 벌써부터 우리 이제 힘이 들기 시작하는데 자, 가족분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유산화 파워로 아주 끝까지 유산화 스마일 파워, 기타 톡톡 파워를 갖고 가보도록 해요. 자, 우리 너무너무 즐거운 운동 계속해서 화이팅! 잘하셨어요. 자, 이제 덤벨을 다시 잡을 건데 덤벨 하나만 잡아주실 거예요. 자, 손바닥 위를 볼 수 있게 잡았다가 팔 이렇게 잡고 다시 펴주고 자, 동작 반복합니다.
자, 이 동작 넌 너무 쉬운데? 라고 하신다면 덤벨을 두 개 잡고 한꺼번에 들었다 내렸다 진행하셔도 좋아요. 자, 이 자세는 팔 앞쪽에 붙어있는 이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자극시켜줍니다. 자, 어깨 계속 말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어깨는 끌어내리고 또 팔꿈치만 접었다 폈다 동작 반복해주세요. 자, 우리 이렇게 지금 덤벨의 무게를 사용해서 근육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팔뚝살이 푹 퍼지는 이유는 지방이들만 많고 근육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지방을 근육으로 바꾸고 푹 퍼져 있는 거를 더 탄력 있고 탄탄하게 그렇게 바꿔보도록 해요. 자, 우리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멈추고 있다면 다시 한번 진행해 주세요. 끈기와 노력으로 끝까지 함께 보자고요. 자, 5초 남았어요. 5초 더 힘내셔서 이번 동작도 화이팅!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우리 기도를 해볼 건데, 자, 양손으로 이렇게 덤벨 잡고 팔꿈치를 붙여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해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다. 두 개로 가도 괜찮겠다 하시면 덤벨 두 개 잡고 가셔도 좋고요. 자, 이 동작은 팔 안쪽과 또 가슴 앞쪽에 붙어있는 그런 근육들을 더 강화시켜주는 동작이에요. 자, 우리 가족분들 팔 안쪽 살이 많았다, 그 다음에 나는 좀 가슴이 처진 가슴이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끌어올리면서 동작을 반복해봅니다. 자, 팔뚝살과 더불어서 우리 가슴 위쪽 근육들도 탄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처진 가슴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효과 또한 있어요. 자, 우리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지방이들아, 나가면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나는 더 아름다워지고, 자, 외면만큼이나 내면도 탄탄해질 거야 라고 기도해주면서, 자, 10초 정도는 더 가볼게요. 와, 여기 불탈 것 같죠? 팔 안쪽과 위쪽, 또 복부까지도 탄탄해진 느낌이 들 거야. 화이팅!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딱 두 동작 남았는데, 자, 이번엔 덤벨을 위로 올려서 팔꿈치를 접었다가 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줍니다. 자, 이 동작 주의하실 점은 팔꿈치가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요. 팔꿈치는 고정한 상태에서 팔꿈치만 접었다 폈다가 반복되는 동작이에요. 자, 어깨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자, 이 동작은 어디에 타겟이 가는 동작이냐면 팔뚝 뒤쪽 살, 자, 즉 삼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덜렁살 있죠, 여러분? 자, 그 덜렁덜렁 거리는 살을 우리 근육으로 바꿔주는 동작이에요. 너무 빠르게 진행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진행하면서 이 근육을 온전히 다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접을 때 호흡 마셨다가 후 내쉬면서 펴주세요. 자, 빨리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팔 전체 근육에 자극이 오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 5초 정도 더 힘내서 가볼게요. 자, 화이팅! 얼마 안 남았고요. 우리 진짜 한 동작 남았거든요. 자, 이제 덤벨 놓고 마지막 본격적으로, 자, 이렇게 무릎 살짝 꿇고 또는 앞바다리 상태 그대로 해서, 자, 팔을 뒤로 밀어 흔들흔들 흔들어주세요. 자, 가족분들, 자, 마지막 동작이에요. 진짜로 막판 스퍼트 낼 건데요. 자, 반짝반짝 덜이 빛난다고 생각하면서 흔들흔들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말리지 않게끔 어깨는 활짝 핀 상태에서 날개뼈를 들고 흔들어줍니다. 자, 우리 여러분 너무 힘들면 상상하세요. 우리 유산한 가족분들의 예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내가 팔을 흔드는 만큼 내 얼굴은 더 빛이 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흔들어주세요. 자, 이 동작은 팔 뒤쪽 부분에 자극이 엄청 올 거예요. 자, 지금 혹시 눈운동 하고 계시다면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얕았다가는 큰코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 10초 남았습니다. 자, 10초 더 화이팅! 해서 끌어올려볼게요, 우리. 자, 5초 동안 더 흔들어보세요. 쉐키, 쉐키. 5, 4, 3, 2, 1. 아, 끝났다! 오늘의 팔뚝살 운동 끝! 유산아 가족 여러분들, 오늘의 팔뚝살 운동 끝까지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처럼 조금씩 운동하는 습관을 계속 기르시다 보면 분명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만드실 수 있으니 모두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꾸준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화이팅 외치면서 오늘의 수업 마무리해볼까요? 유산아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